모든 게 다 우연 같았어. 강씨 안에 은주가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건 너무 이상해. 어떻게 그걸 알지? 어떻게? 여긴 내가 은주랑 만나던 곳인데 한강 씨가 여기 어떻게 있어요? 오빠! 시간 빠듯한데 간단히 먹죠. 찐빵 어때요? 그거 좋아해요? 네, 아주 많이요. 내가 좋아하는 찐빵이다. 따뜻하네. 괜히 풀렸네요. 참 손 많이 가는 남친이셔. 덴마크 왕자 같다. 덴마크 왕자? 니콜라이라고 너무 멋있어서 모델하는 왕자 있어. 그 얘기는 은주랑 나만 아는 얘기야. 어떻게 그걸 강 씨가 알고 있냐고. 말이 안 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나 왜 보자고 했어요? 덴마크 왕자에게 어떻게 알아요? 훈이한테 옷 사주면서 그렇게 말했다면서요. 그리고 이 반지 은조 납골함에 갖다 둔 거 강시죠?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덴마크 왕자에겐 패션업계에서 누구나 다 하는 얘기예요. 훈이가 너무 예뻐서 그렇게 얘기해줬고요. 그리고 그 반진 나랑 전혀 상관없는 반지인데요. 뭘 잘못 알았나 보네요. 그럼 정말 상관없어요? 이 반지 강 씨가 은조 납골함에 갖다 둔 거 정말 아니에요? 네, 전혀 모르는 반지예요.